오늘도 지금 5시 26분 5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고 있어요. 자,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? 근데 이게 찍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. 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, 오늘도 그 유튜브 댓글에 그런 질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에 왜 작품 활동을 많이 안 하시냐고. 네.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튜브 라이브 영상이나 답변을 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, 이거는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개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, 네.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. 제가 이제 20대 때는 누구보다 진짜 치열하게 곡을 팔기 위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잠시만요. 오우 역시 밤에는 위험이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회사에 곡을 줬을 때도 있고, 좀 다양한 가수들과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그 MC 더 맥스의 그 남잔 말야가 뭐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잘 됐었죠. 네.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그 시즌에 제가 사실 제 기준에서는 MC 더 맥스 그 남잔 말야보다 훨씬 더 눈물 나고 훨씬 더 좋은 발라드들을 몇 곡 더 썼었는데, 그 곡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녹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못 나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 활동을 오래 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, 아 이거는 무조건 된다, 이건 무조건 픽스가 난다, 또는 아 이거는 무조건 타이틀이 될 것 같다, 또는 아 이거는 진짜 잘 될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. 예. 네. 근데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이제 몇몇 노래들이 그 남잔 말야 이상으로 좋은 노래들이 현재 그 남잔 말야보다 더 좋은 노래들이 있는데 아직 못 나왔어요. 예. 네. 그러면서 이제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고,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좀 뭘 해야 되지? 그러다가 한편으로 든 생각이, 아, 이 좋은 노래를 그러면 내 앨범에 내면 어떨까? 프로듀서 앨범으로.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, 이제 작곡가들이 보통 이제 작품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면, 그리고 나이가 차다 보면 이제 1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데, 보통 이제 작곡가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제작 많이 하시죠. 예.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뭐 젤리피쉬의 황세준 형님도 계시고, 방시 형님도 계시고, 예. 도훈 형님도 계시고 꽤 계시잖아요.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거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이제 통해서 장사를 한다거나.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저는 제작을 하는 거는 저랑 제 성향에 잘 안 맞고,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다면 사실은 가수가 꿈이었어요. 예. 노래도 못해서 너무뽀에 출연했지만 가수가 꿈이었는데, 그건 이제 노래를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꿈이 댄서가 꿈이었는데, 제가 춤에 막 엄청난 소질이 있지 않아가지고, 그것도 이제
포기를 했고,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라는 사람은 좀 무대에 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무대에 서고 싶었던 꿈이 있다가,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, 아, 유희열 같은 프로듀서가, 예, 유희열님 같은 프로듀서가 되자,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그 위치가 되면, 사실 뭐 자기 앨범을, 진짜 자기 음악을 하는 거기도 하고,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. 그 위치가 되면,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고, 생명력도 길어질 수 있고, 예, 그리고 제가,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작품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게 플레이어로서라는 생각보다 결국엔 스텝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뭔가 플레이어로서 더 그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을 내 앨범을 내서 유열 같은 프로듀서가 되자 라고 했는데, 사실 아직 그 노래들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한참 이제 제 앨범 만들고 이랬을 때 일산 살았었거든요. 그때는 그 곡을 주는 것보다 진짜 좋은 곡을 만들면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수에게 좀 푸시도 해보고.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. 개인 앨범을 내는데 제가 원하는 가수들을 또 이제 친할 순 있어도, 개인적으로 친해도 또 이제 아무리 친하다고 개인 OST도 아니고 자기 앨범도 아니고 제 앨범에 피처링을 해준다는 거는 굳이 그들이 그렇게 할 명분이 이유가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아,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을 하다가, 아, 내가 좀 어떤 차별화를 좀 둬야 될까, 어떤 생각을 가져야 그들이랑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, 아, 좀 높은 위치가 돼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큰 엔터의 대표예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론했던 가수분들이 그 과거처럼 거절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. 네. 뭐 서로 상권상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. 네. 그러다가 이제 감성사운드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, 아직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프로듀서들을 곡 쓰고 그냥 제자들 가르치는 회사 정도로 보이지만, 제가 이제 조금씩 유튜브에 언급하고 있어요. 정말로 큰 꿈을 가지고 만든 회사이고,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빌보드라는 큰 아시아 뭐 빌보드 이런 큰 무대에서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사실 만든 회사라서. 네.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 1년 동안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, 저희 회사가. 네. 뭐 아직은 뭐 큰 엔터에 비해서는 그냥 이제 구멍가게 수준이지만, 그래도 현재 이제 제가 급여를 주는 분들만 해도 한 20명 정도 되고,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, 네. 지금도 계속 뭔가 성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, 이제 과거의 후배들이나 제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. 예. 예전에는 사실 제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, 예. 가리키더라도 정말 내 뼛속까지 있는 데이터들을 오픈하지 않았는데, 이제 제 이제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정말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좀 뭔가 좀 긍정적으로, 그리고 진짜로 저 옛날에 친했던 동생들은 이게 감성이 형이, 지금 현재 감성이 형이 과거에는 아니랬는데,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. 제 음악적 꿈도 이루고 제 동료들도
잘 되고,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배우고 있는 후배들도 좀 뭔가 음악을 통해서 금전적인 안정적인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,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회사 이제 운영해야 되고, 제자들도 가르치고, 제 개인적으로 지금 유튜브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곡을 작업할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. 네, 그리고 제가 한 곡을 작업하는 것보다 저희 동료들이 더 많은 곡을 작업할 수 있게 돕는 게 저의 지금의 역할인 것 같고, 그리고 아예 안 하진 않아요. 얼마 안 있으면 그 공지가 떴던데, 프로미스 나인이라는 곡도 최근에 작업해서 이제 나오기로 하고, 또 몇몇 곡들 더 있거든요. 이미 다 녹음하고 마스터링 끝났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노래도 몇몇 곡들이 있어요. 작업도 간간히 하고 있는데,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작곡가로서만 활동하는 것보다 좀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, 10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, 물론 제가 10년 뒤에도 작곡을 해야겠지만, 그때 돼서 만약에 제가 진짜 뭐 감이 떨어지고 체력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? 체력도 안 되는데 지금 체력이 됐을 때, 정말로 저 친한 분들이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잠을 잘 안 자요. 열심히 할 때는 진짜 3시간만 자면서 진짜 독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일을 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못 그러고 있어요. 요즘에는 좀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 너무 몸에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이렇게 자야지만 이제 다음날 활동할 수 있는데, 그게 그렇게 된 게 이제 잠을 안 자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. 지금도 목이 많이 갔어요. 제 가성, 옛날에는 가성이 정말 잘 나왔는데 지금 거의 성대결절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, 근데 이게 잠을 안 자면 심해져서 지금은 이제 억지로라도 더 자려고 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작품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. 하지만 한참 작품 활동 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,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, 이제 그러고 있어요. 아, 이게 또 재미있으려나. 이게 지금 보니까 첫 편 영상 한 조회수 한400 정도 나왔던데,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. 저는 100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. 제가 이렇게 뭐 주저리 컷 편집도 없이 이렇게 떠드는 거 재미없잖아요 솔직히. 진짜 이거는 그냥 저를 그냥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제 제자들이 볼 것 같은데, 이제 저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아, 이제 목이 벌써 다 쉰 것 같아요. 오늘도 정말 수업도 한 두 팀 하고, 또 이제 비공개 온라인 설명회도 있었고, 유튜브도 찍고, 목을 너무 혹사한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